2023년 2월 24일 주식 지수 보겠습니다.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현재 이번 상승이 전 고점을 이기지 못하면서 장기 이평선에서도 계속해서 저항을 만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갭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이전처럼 한번 큰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이 우상향 추세에 맞게 이 밑에 저점까지 한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갭 하락이 이뤄진 것도 그렇고 오늘 갭자리 메워준 것도 그렇고 하락으로 가는 약간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매를 쉰 생각이며 이 가격까지 지수가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차트 또한 현재 상승을 이어주었는데 장기 이평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코스닥 차트 또한 갭을 보면은 먼저 이 갭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위에 있던 갭자리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위에 갭자리를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고 현재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장기평선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밑에 있는 갭자리에서 지지해준지 확인해야 되며 만약 이 밑에도 이탈하게 된다면 이 밑에까지 갭자리를 매우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. 그점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.